2010년대 초반 개그 프로에서 종횡무진 활약한 안소미. 점심에도 집안일하고 저녁에도 집안일하면 안 심심하지. 넘치는 끼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트로트 가수로까지 데뷔한 만능 엔터테이너 안소미. 당신이 최고. 하지만 무대 위에 그녀가 뜻밖의 장소에 나타났다는데. 나의 개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지는 구수한 노랫소리. 논밭을 무대 삼아 잡초를 마이크 삼아 노래 부르는 이분. 안소미 씨 아닌가요? 네, 안녕하세요. 특정세상팀인데요. 개그우먼 안소미 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개그우먼 안소미입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아, 원래 이제 콩밭인데요. 지금 잡초가 너무 많이, 약을 안 줘가지고 잡초가 너무 많이 커서 이 풀을 다 뽑아줘야 돼요. 1년 중 가장 바쁘다는 여름의 농촌. 해가 뜨기 전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땅을 파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파는 거야? 뽑아서 털어, 뽑아서 돌을 다시 담아. 여기다 대고 말해봐. 도로 다시 나오니까 뿌리채로 뽑아서 털으라고. 뿌리채로 뽑고 있잖여. 이렇게 막 찍으면 안 된다고.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는 이 남자. 그렇게 다지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뽑으라고? 이렇게 휘어 잡아갖고 이렇게 살살 당기면 다 뽑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소미야. 아니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 이분이요? 네. 저희 남편인데요. 네. 저희 남편 덕분에 지금 아니지 남편 때문이지요. 그래서 농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소미 씨 남편 김우혁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농부가 된 남편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안소미. 부창 부스가 따로 없답니다. 면질 한번 잡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잡초 이 풀들 있잖아요. 약을 안 줘가지고 지금 풀들이 커가지고 얘네를 지금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주 종목이 변대 지금. 그치 여보? 저희 주로 이제 하는 게 수도자 벼요. 벼요 벼. 모심기 철이 끝나면 작게 밭농사도 한다고 해요. 오늘은 잡초를 뽑는 날. 10만 원씩 하는 거. 원래 파도 같이 뽑은 것 같다. 여보 이거 판가? 파다? 이름 모를 잡초인 줄 알았더니 파를 뽑아버렸네요. 요즘 팥값이 금값이라죠? 미안. 농부 2년 차. 아직은 빈틈이 많은 초보랍니다. 이모님들 여기 앞에 음료수 두세요. 네. 여기 앞에 음료수 놔뒀어요? 깻마로. 농사일이 힘들긴 해도 적성에는 딱 맞는다고 해요. 편해요, 엄청.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아주... 가자, 여보. 깻무하러, 렛츠고. 뽑아도 뽑아도 계속 다시 나는 잡초처럼 농사일 역시 해도 해도 끝이 없답니다. 다음은 깨모종을 심을 차례. 그러면 양쪽 서. 양쪽 서. 밟지 말고 그렇게. 아. 우리 아버지는 입으로 농사하시오. 그런데 호랑이 교관처럼 진두지휘하는 이분은 누구시죠? 좀 뽑아가며 앞에. 아버님이세요? 소미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자 아버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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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엄마 아빠는 진짜 제 약간 믿음직한 든든한 울타리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사실 여기 말고 부모님 보고 결혼한 거예요. 소미가 딸 됐고 저는 그냥 사위인 것 같아. 굴러들어온 복덩이 며느리에 찬밥 신세가 됐다는 아들. 아버지 몇 시예요? 몇 시 됐나? 여보 몇 시야? 때 됐나? 10시 반 됐나? 나 세차만 들어와야 돼. 아버지 뭐 드실려? 국수 드실려? 식사 하실려? 라면 드실려? 국수. 국수? 알았어. 나도 국수. 농사일에 가장 반가운 손님인 세참을 빼놓을 수 없겠죠. 엄마. 이제 국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버지랑. 국수는. 넌 왜 거기 있어? 엄마 내려. 내려. 아니야 잘라 그래.
아우 예전 그만 좀 먹고 있어 엄마. 어 알았어 엄마 줘. 가. 아유 더워. 갖고 자요. 일로 와 여기 있어. 엄마 국수 만들 거니까 자르지 말. 할머니 허리 아플까 봐 아이를 방에 눕히는 안소미. 아 얘는 저 이제 둘째 아들인데요. 네. 17개월 됐습니다 이제. 나봐 일어나 일어나서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아이치 안녕하세요. 경례. 잉크. 아이치 잉크. 아이치 잘했어. 울고 있는 요 녀석은 또 누군가요? 일로 와봐. 왜 그래 엄마한테 얘기해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몰라. 와서 얘기를 해야지 알지. 이리 와봐. 몰랐어. 권한만 얻어줘.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서 슬픈 마음이야 지금? 응? 안 좋아. 아. 안녕하세요 해드려야지. 안녕하세요. 김로아고요. 로아 몇 살? 다섯 살. 다섯 살 김로아입니다. 반메랴 애보랴. 바쁜 안소미를 가장 많이 도와준다는 한 사람.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근데 저랑 닮았죠? 난 밖에 나가면은 다 친엄마인 줄 알았는데 저희 시어머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되게 소녀소녀하세요. 평생을 농부의 아내로 살며 새참 전문가가 되었다는 시어머니. 엄마 이거 간 좀 볼래? 예. 맛은 먹어보나 마나겠죠? 앉아. 끝났어 엄마. 끝났어? 응. 자. 빨리. 더위에 지쳐 입맛이 없을 땐 새콤 비빔국수가 딱이죠. 참 드자 참. 아유. 참 맛있겠지. 박수. 비빔국수와 함께 파전 막걸리까지 새참의 3대장이 완성됐습니다. 야, 비빔국수 좀 맛있게 먹어보자. 많이 드세요. 맛있겠어요. 많이들 먹어. 열심히 일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새참. 지상 낙원이 따로 없답니다. 시골에 오면 풀메리아, 콩메리아, 깻무아리아. 큰일 났다, 일 많아가. 근데 술 먹고 하면 더 안 힘들어, 엄마. 막걸리 이거 독해. 처음에 시골 온다고 그럴 때 소미? 어. 연예인인 거를 모르고 아빠가 얘기 안 했지. 아, 머리가 빨갛고 노랗고 큰일 났어. 머리가 빨갛고 그러더라. 아, 무슨 아가씨 머리가 노랗고 빨갛고 그래.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나도 빨갛게 했었거든. 저 아가씨가 과연 우리 며느리 자리가 될까? 또 걱정도 한참 많이 했지. 근데 야중이 아 연예인이라고 야중에 얘기했지.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 무작에 이제 그렇게 가족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뭐 더 지금이 좋아. 지금처럼만. 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나도 아들 잘라놓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맺어진 지 어느덧 5년. 내가 여기 맨날 얘기하지. 지인들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1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한 두 사람. 어떤 매력에 이끌렸던 걸까요? 로아 아빠네 먼저 가족을 봤을 때 와, 이 저 모습이 가족의 모습이구나. 되게 화목해 보이고 부럽다.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 로아 아빠랑 만약 결혼을 안 했더라면 지금 저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나한테 은인이라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유일하게 내 옆에 서준 사람. 아저, 아저. 아유 시원해. 와, 진짜 하지 마. 장난기 많은 남편을 만난 후 웃음이 많아지고 밝아졌다는 안소미. 엄마 뒤에 있어. 엄마는 세니까. 엄마. 토닥거리다가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남편이랍니다. 야! 막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보내. 누군가에겐 지극히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겠지만 그녀에겐 평생 이루고 싶은 유일한 꿈이었답니다.
부모님이 3살 때 이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저는 이제 할머니랑 크기도 했고 아빠도 그때는 일을 하셨었어야 되니까 저를 이제 아버지 친구네 집에 맡기시기도 하셨고 고모들이 키워주기도 하셨고 대천으로 이제 마지막 이사 간 장소가 이제 대천이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봉고차에서 처음에 생활을 했었죠. 돈을 벌기 위해 폭죽을 팔아야 했던 어린 소미. 제대로 된 집이 없어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야 했고 1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학교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조차 그녀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어린 시절은 아니었대요. 그렇죠. 평범하진 않았죠. 그리고 매달 그 동사무소에서 지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쌀이든 뭐 라면이든 이렇게 주시는데 창피했어요. 창피했는데 지금 우리 할머니랑 나랑은 당장 먹을 건 없으니까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받으러 가는 게 너무 창피했어. 저도 왜 눈물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롯이 혼자 견뎌내야 했던 어린 시절. 어린 소녀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야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자리싸움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할머니한테 또 이렇게 하면 저는 조그맣지만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초 8, 9살 때요. 네.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욕 듣고 어린애가 싸가지 없다, 뭐 건방지다, 어디 어른한테 얘기해도 아저씨가 먼저 했다! 막 그때부터 악바리 근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강해져야 했던 아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성인이 되자마자 개그맨 공채 시험을 봤습니다. 아 진짜 성공하고 싶었어요. 사실 성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럼 이거 사 먹을 수 있는 돈만 벌면 저는 이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랬던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가본 적도 없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의지할 곳 하나 없었기에 평생을 악바리처럼 살아왔다는 그녀. 야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주 호강하네, 호강이야. 제가 아주 아주 차겠다. 뭐야? 잘 먹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잘 먹겠습니다. 해야 돼. 그렇지. 결혼을 한 후 그녀에게도 난생 처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긴 겁니다. 사랑이 담겨 더 맛있다네요. 이 가족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는 딱 제 든든한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쁨 못 받고 뭐 칭찬 못 받고 뭐 일에 실패를 하고 뭐 그날 일이 뭐 망해버리고 막 그래도 저는 제 뒤에 딱 든든한 버팀목이 딱 있잖아요. 울타리가. 그래서 저 지금 아무것도 솔직히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어때요? 나도 몰라. 아 왜? 안소미의 아픔을 흠이 아닌 사랑으로 품어준 가족. 왜 울어 엄마? 엄마가 너무 좋아서 그래. 어린아이가 겪어야 했던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우리 손주들이 지금 이제 5살, 4살이잖아요, 5살.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에 이 아기가 무엇을 알았을까 막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애틋하고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더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라는 거에서 그냥 아낌없이 올인했어요. 빚없이 편하게. 시부모님들은 제 지금은 제 진짜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힘들 때든 술 먹고 막 전화하기도 해요. 엄마한테도 울기도 하고 엄마한테. 가지고 가족이 없다는 아픔에 행복이란 확신을 심어준 남편. 그녀에게 가장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여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내 얘기 다 했었잖아. 상견례 이런 거랑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보이고. 근데 여보가 그래도 수미야 나만 믿고 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해줘가지고 따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고맙지. 처 가족이 있건 없건 있었어도 나는 잘했을 거고 이빨낸 소리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장인장모 모실 수 있으면 난 모시고 살 수도 있어. 왜? 내가 여보 그만큼 좋아하는데. 남편의 진심에 그만 눈물이 터지고만 안소미. 그렇게 다 지금 그렇게 힘든 거 겪어내고 지금 잘하고 있잖아. 내가 괜한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나 그래도 지금 좋아. 그래 나도 아 나는 예전에도 좋았고 나 지금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야.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인생이자 행복이 됐습니다. 로아야 로아야 김로아 여기 있어. 로아야 엄마 서울 갈 거거든. 엄마 오늘 방송 있어서 서울 가야 돼. 로아 여기 있어. 왜냐면은 오늘은 엄마만 방송하는 날이야. 아니 금방 엄마 갔다 올 거니까 여기 있어. 할머니랑 놀고 있어. 에헤이 할머니랑 조금만 놀고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 거야. 캔디민 사줄게. 아 여기 잠깐 있어. 응? 여기 있어. 가서 옷 갖고 와. 가서 예쁜 옷 갖고 와. 그러면 가서 엄마 방송하는데 떠들지 않고 로안 그림 그리면서 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떠들면 안 되는 거 알지? 응. 그러면 엄마 따라갈 수 있어. 엄마 화장 안 할게요. 엄마 예뻐. 응. 나는 엄마가 화장 안 해도 예쁘고 엄마 화장 해도 예뻐. 엄마 화장 안 해도 예쁘고 화장 해도 예뻐? 갑자기 왜? 고마워. 엄마는 로아 응가도 예뻐. 알았어. 같이 가. 왜 이렇게 좋아요? 엄마가 너무 좋아서. 엄마가 너무 좋아요? 엄마 손. 오늘 하루 농사는 휴업. 방송 스케줄이 잡혀 서울로 가야 한다는데요. 가방 빼고 앉으세요. 약속대로 큰딸 로아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맛있어? 도와줄까? 응? 여기 나 채워줄게. 의자를 좀 세워줄 수 있지? 로아야, 좀만 기대봐. 잠깐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또 서울로 잠깐 갔다 와야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둘만 가세요? 놓고 가고 싶은데 자꾸 엄마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데려가려고요. 갈게. 운전 조심하고 졸면 안 돼. 아 졸아 자꾸. 도착해. 로아야 엄마랑 잘 갔다 와. 운전 조심해. 네 엄마 갔다 올게요. 수고하고. 네. 일하는 곳에 종종 로아와 함께 간다는 안소미.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안소미 씨의 진짜 로아의 분리불안이 심해 엄마와 떨어지면 유독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방송도 함께 해야 할 정도래요. 힘들어하는 로아를 두고 갈 수 없었던 안소미. 양해를 구하고 일터에 로아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있는 로아. 덕분에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한 번 더 가세요. 자, 나이 방송 묘미는 사실 이벤트예요. 무대 위로 깜짝 초대된 로아. 그런데 그때 꺼졌어? 꺼졌어? 마이크 살아있어요? 잠깐만요. 마이크 살아있어요? 마이크는 지금 구했어요. 그럼 영상은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었어요. 로아가 전선에 걸려 넘어지면서 모든 전원이 꺼져버린 상황.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사실 저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일이 또 처음이네요. 지금 너무 당황해. 땀이. 괜찮아. 제 잘못이죠. 어떡하죠? 아 너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켜주시고요. 아. 엄마 하나도 안 울었고 혼자 돌아왔어. 하나도 안 울었어. 그래 잘했어.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로아가 나오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예. 넘어져가지고 저희 손이 호로록 빠졌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네 일단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나 곧 다시 시작된 라이브 방송.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괜히 나 때문에 피해가 생긴 것 같아 무거운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I love you, 사랑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아쉽다. 아 이런 또 실수를 또 처음 해봤으니 또 오늘 다시 또 뭐 간단해지겠죠. 죄송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막 혼자 컸어야 되고 혼자 모든 걸 해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는 만들고도 싶지 않고 괜히 제 욕심이긴 하지만 그래서 같이 일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제가 좀만 더 이렇게 신경 쓰고 하면 되는 거니까 진짜 좀 멋있는 엄마 딱 든든한 엄마가 돼주고 싶어요. 내 자식만큼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아, 할아버지 여기 있다. 엄마 되겠네. 할머니다. 아! 반나절 만에 만난 건데도 분위기는 흡사 몇 년 만에 만나는 가족 같네요. 이상가족 만났네. 엄마. 아버지, 잠깐만 들고 있어 주고요, 아버지. 아, 엄마 뽀뽀. 아니 누나 뽀뽀해. 엄마 뽀뽀. 누나 뽀뽀해야지. 누나 뽀뽀. 한 번 더. 뽀뽀. 엄마 뽀뽀. 엄마 뽀뽀. 내가 너 때문에 당신을 왔지. 맨날 그래요. 맨날 이상 가족 만나요. 매번 반갑다는 말은. 어쩌면 항상 보고 싶다는 말 아닐까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밭으로 향한 안소미.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해야 할 밭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쉴 틈이 없네요. 진짜 여기는 쉴 틈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또 비가 오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아 뭐가 익은 건지 아세요? 아유 그럼요. 푸르스름하고 빨갛고 아니면 얘처럼 이렇게 검거나 푸르크 하면 따면 안 되고 새빨간 거. 과일 먹을까? 아버지 과일 드실래요? 어. 네. 나 할게.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아니. 아,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여보, 내가. 엄마 버킷. 일이요, 일. 여보, 내가 할게, 내가. 아니야. 좋지. 벌러덩 누워버리는 며느리. 실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죠.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주방일은 주로 남편의 담당이랍니다. 아내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메론 주세요. 옳지. 맛있다. 얼마나 맛있는지 건아 표정이 말해주네요. 한가 봐. 사소한 일상이지만 이 순간은 그녀의 평생 소원이자 꿈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 아들이 깎아서 더 맛있네. 오빠 안 먹는데. 안 먹는데. 아빠. 어머니 아들이 깎아서 맛있어요? 네. 애기도 키워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모든 걸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살림이 돌아갈 수가 없지. 있다, 맞아. 있다. 육아는 엄마 진짜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
가족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란 말처럼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내 남편, 내 아이라는 생애 첫 가족을 갖게 된 안솜이. 그녀에겐 지금 이곳이 바로 천국이랍니다. 누나 왔다 손. 왔다 한 손.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스케줄을 소화하는 안솜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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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핫띠라라라라라. 왔어. 오빠. 아, 또. 2년째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안솜이. 먼 거리를 오가면서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답니다. 한강. 안솜이의 트롯 차차차. 안녕하세요. 차차 가족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노래하는 개그우먼 안솜이입니다. 무려 79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미국의 99세 100세의 노부부가 있답니다. 아이고 여보세요. 아니, 그게 가능할 리가 있어요. 80년 가까이 살면서요. 불만 있지? 맞아, 맞아. 아까 좀 거슬렸지?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삐진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고. 저희 어디가? 여보! 네, 내일도 우리 기분 좋게 만나겠습니다. 한강 안솜이의 트롯 차차차!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를 마치고 어디론가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안솜이. 오늘은 특별한 스케줄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무슨 스케줄이길래 의상부터 헤어 메이크업까지 180도 변신을 하는 걸까? 불이 났게 다음 장소로 출발하는 안솜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을 새도 없이 바쁜 하루라는데요. 제 시간에 맞춰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대천 해수욕장. 이곳에서 행사가 있답니다. 대기실로 향하는 안솜이. 그런데 무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리벌브가 안 나오더라고 모니터에서. 지금 걔들도 노래를 못 하겠 정도로 힘들대. 그러니까 리벌브 안 나와서 노래가 힘들 거야. 아. 박수와 함성으로 안솜이 씨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연 끝까지 무대를 잘 마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무사히 공연을 마쳤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바다로 향한 안솜이. 그녀에겐 남다른 기억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금가에 있는 자리가요. 저희가 장사하던 곳이에요. 솔직히 그때 어렸을 때 심정은 도망가고 싶었죠. 친구들이랑 나가서 뭐도 좀 사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좀 그러고 싶었던 마음에서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성공했다고 봅니다. 작지만 간절했던 꿈. 제 원래 꿈이 좋은 엄마, 내 가족 이거였거든요. 꿈이 나중에 로아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 어쨌든 정말 힘든 고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를 떠올리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게 좀 든든한 버팀목인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에요. 홀로 외로움 속에 살아야 했던 어린 안솜이. 하지만 앞으로 그녀는 누구보다 행복할 겁니다. 그녀에겐 가족이 있으니까요.